하면 엄청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나우튜브의 나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파도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파도리 캠핑장에 2박 3일 이렇게 예약을 해서요. 낚시와 캠핑 차박을 동시에 하려고 여기 왔어요. 지금 오늘 호우주의보와 그리고 바람은 거의 태풍급으로 몰아붙인다고 해가지고 소리 들리나요? 바람 들리나요? 여러분, 돌도들이 오늘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따라와 나 잡아봐라. 일단 낚시를 하다가 출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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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수심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여기가 서해치고 좀 약간 깊어 보인다. 서해치고는 약간 수심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모래도 좀 약간 텃세 있는 모래? 약간 애들 중에도 약간 까칠한 애들 있잖아요. 텃세 있는 느낌의 모래 느낌이 좀 나네요. 오늘 약간 뭔가 대박 날 것 같아, 진짜. 제가 여러분 우중 차박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출발하는데 뉴스에서 호우주의보에 태풍 경고 뜨는 거예요. 태풍 경고. 우중 차박도 비가 추적추적 내려야지 미친 듯이 두두두두두두 약간 바퀴수를 이렇게 붙는 느낌 나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가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얘네 근데 너무 조그매서 얘는 방생시켜줄게요. 일단은 여러분 진월 일수. 근데 얘가 붙으면 돌도다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약간 정말 조금 진짜 완전 최악인 말을 들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왠지 대박 조짐이 보인다. 대박 조짐이 보인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태안에 왔는데요. 오늘 대상어종은 진올레미입니다. 진올레미가 나오면 진올레미가 대상어종, 돌가자미가 나오면 돌가자미가 대상어종, 미역이 나오면 그저 미역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어종 성공! 이번에 돌가자미 가겠습니다. 돌가자미. 이런 선물 진짜 완전 좋다. 우와 미니 화로 새건데? 다음에 이걸로 순 넣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어야겠다. 임진왜지? 왔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돌가자미 도다리 녀석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걸려가는 애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국수처럼 말아서 먹는, 이렇게 흡입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해. 여러분 한번 확인도 하고 미끼도 한번 다시 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걷을게요. 없는 것 같아. 있다! 아니야, 없다. 있다! 아, 대상어종! 돌가자미 성공! 진짜 근데 이 18cm 안 될 것 같은데? 한입 사이즈야, 한입. 이 녀석은 집으로 돌려 보내드릴게요. 너무 배고프다. 솔직히 아까 잡아먹고 싶었어. 나는 관우
유비, 관우. 어허. 돌도다리. 해안 국립공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두리 해수욕장은 맛소시 고립 등으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물때 시간수는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비, 관우, 삼비. 여기 물때가 중물때까지 물돌이부터 시작해서 초들물 그리고 중들물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중들물이 다 돼가네요. 입에 넣어도 되는 사이즈예요, 얘는. 너무 귀엽다. 얘는 빨리 진짜 새끼니까 빨리 낳을게요. 완전 귀여워. 낚시든 인생이든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이왕 하는 건 무조건 즐겁게 재밌게 합시다. 비 온다.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2, 1. 선물이었습니다. 빨리. 여기 비 들어오는 거 아니지? 비 들어오는 거 같은데? 전기장판 안 뺐다. 아니, 매콤한 거 반, 그냥 기본 양념 반, 이렇게 반반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빗소리 너무 좋죠? 그쵸? 이제 여기 정리도 좀 하고 이래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저번 차박부터 여기를 두 번째 2열 좌석을 제가 올려서 앉아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티볼리 2열 좌석 진짜 편하네. 진짜 약간 호텔처럼 잘 거예요, 호텔. 이거는 베개. 오, 여기 바람이 장난 아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미친 듯이 불어가지고 낚시는 안 하냐. 지금 제가 비가 그쳐가지고 잠깐 카메라를 들고 저기 바다를 비추러 잠깐 앞에 방송 켜기 전에 나왔거든요. 얘를 들고 못 써 있겠어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저는 나무 언니 동생 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여백의 미를 없애주세요. 정말 진땀나는 수술이 되겠군. 후샹저리젠 플라폰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뭐든지. 아시겠어요? 예? 계란을? 툭. 완벽하다. 노른자 났다, 노른자. 진짜 살 것 같은데요? 진짜 배부르네요. Go! 여러분, let's go!
오, 파도 장난 아니다. 아까 제가 아침에 봤었을 때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저기 젖은 산 보이시죠? 물이 저기까지 들어와서 이쪽 라인이 저기 저쪽 동굴이 유명한 동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 간조돼야지 갈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저쪽으로 사람들이 악착같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군. 갯바위화를 신었어야 됐어. 여기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많이 남기는 바로 그 동굴이에요. 동굴, 해안동굴이 있어요. 해안동굴. 와, 진짜 서해 바다치고 이렇게 소리까지 와일드한 건 진짜 처음이다. 처음. 서해 캠핑장이, 서해 이렇게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캠핑장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서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해 원래 이렇게 매력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낚시하려면 서해로 가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서해 낚시 몇 번 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돌가자미 시즌 제가 마지막으로, 물론 앞으로도 계속 돌가자미는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고기 녀석들을 잡으러 좀 다닐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돌가자미 마지막으로 잡으러 온 건데, 물론 진짜 조그만한 녀석을 잡았지만 그래도 마리수, 제가 날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만 찾아왔다면 마리수나 아니면 크기가 좀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서해 돌가자미 시즌에는 그 어느 곳곳에 가더라도 서해는 돌가자미가 넘치는 곳이구나, 그걸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진짜 서해는 진짜 너무 아름답다. 캠핑장과 이렇게 낚시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은근히 많다. 내년에 돌가자미 기다려라. 내가 또 회무침 먹으러 온다.